호흡 여기 호흡. 자, 호흡이란 게 뭐야? 호흡. 호흡. 네, 호흡이 뭐야? 호흡.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이 이름부터 이제 보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단원 들어와서 이제 기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맨 처음 이제 우리가 소화 배웠죠. 소화. 영양소와 소화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순환 어디 배웠어요. 이제 오늘 호흡인데, 호흡이라는 건 뭐야? 호흡. 호는 뭐야? 호. 호. 내 뱉는 걸 호라고 하고, 흡은 뭐야? 흡. 마실 흡자죠. 마실 흡. 우리가 이제 뭐 먹으면 흡입 그러거든. 흡입. 들어오는 게 흡입이죠. 그러니까 내보내고 들이마시는 거. 그러니까 숨쉬는 걸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숨 쉬는 건데, 그럼 왜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하나요?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왜 죽습니까? 왜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얘기해요.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가. 여러분도 뭐가 필요하겠어? 연료가 필요하죠. 그 연료는 뭘 통해서 들어와? 그 연료는 뭘 통해서 들어와?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영양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영양분만 있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영양분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게 뭐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순환계에서 헤모글로빈,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호흡의 의미는 뭐냐? 숨을 쉬는데, 왜 그럼 숨을 쉬느냐? 산소.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노폐물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위한 과정.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과정이 뭐다?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의 의미는 뭐냐? 조금 더 우리가 단순히 숨 쉬는 거에서 넘어서서 좀 더 깊은 의미로 가보자라는 거죠. 그럼 그 깊은 의미의 호흡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알아야 할 건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이에요. 즉 뭐가 호흡한다? 세포가 호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포는 폐가 있나요? 우리처럼 폐가 있나요? 어떻게 씁니까? 심장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럼 세포의 호흡은 무슨 의미냐? 세포 호흡은 무슨 의미냐? 영양분과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근데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부산물이 나옵니다. 부산물. 뭐가 나오냐?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호흡, 에너지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영양분, 그리고 산소죠. 그래서 영양분은 뭘 통해서? 소화를 통해서 우리 몸에 오는 거고,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온 영양분과 산소, 뭘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호흡계를 통해 배출이 되고, 여기 나오는 물, 그리고 여러 노폐물들은 이제 배설계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세포 호흡이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알겠나요? 이거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효민이는 어제는 또 본 펴고 있더니 오늘은 노트를 펴고 있네요. 오늘은 본이에요. 교차로 한다고, 교차로. 교차로 한다고. 네? 알겠죠? 이 세포호흡은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 세포호흡이라는 장소. 우리 몸의 여러 세포들, 우리가 이제 조직 세포라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죠.
우리 몸의 조직 세포에서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쵸?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원소 기호를 다 배웠으니까 원소 기호를 배웠으니까 오늘 풀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양분, 여기서 얘기하는 영양분은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영양분이 이거예요. C6, H12, O6. 이거 우리 이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알아요?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세 글자. 힌트. 세 글자입니다. 힌트를 하나 더 줄게요. 단맛이나요? 초콜릿? 세 글자? 초콜릿입니까? 우리 당, 당. 당이 뭐야? 탄수화물을 당이라고 하죠. 그렇지. 포도당, 포도당. 포도당. 잘 기억하고 있네요. 포도당. 포도당이에요. 그 다음에, 자, 뭐, 산소. 산소 들어갔는데 6개의 O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포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에너지. 자, 일단, 물. H2O, 물이죠. 6개의 물과, 6개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거기 플러스 이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죠.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활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포호흡 과정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과정이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가 나와요. 빛과 열을 내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뭐 있죠? 뭐 있어? 아, 그럼 광성은 연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소. 연소라고 하는 게 있죠, 연소. 연소가 뭐예요? 연소. 근데 연소가 뭐예요? 연소. 어린 사람? 청소년? 연소가 뭐예요, 연소? 연소가 뭐예요? 연소가 뭐예요? 불에 타는 거. 불에 타는 것이 뭐예요? 연소잖아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연소도 뭐냐면, 자, 물질. 물질이 뭐랑 만나서? 산소랑 만나서. 산소랑 만나서. 빛과 열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뭐가 나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죠. 과정이 똑같잖아요. 영양분이 산소랑 만나서 에너지와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야. 연소가 이렇게 되는 거야. 과정이 똑같죠. 그러면 세포호흡과 연소의 차이는 뭘까요? 세포호흡과 연소의 차이는 뭘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연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빛과 열을 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나올 때 이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방출됩니다. 일시적으로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연소 같은 경우. 굉장히 온도가 높죠. 그리고 고온의 조건에서 물질이 탈 수 있을 온도에 도달을 해야 발화점이라고 하는 온도에 도달을 해야 이 연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몸에서 만약에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도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엄청 크게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타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이 에너지는 단계적으로 소량씩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소량씩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한 방에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차이는 뭐냐? 여기는 고온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는 온도가 얼마나 돼야 돼요? 400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는 온도가 얼마? 36에서 37도씨 사이에요. 온도가 훨씬 낮죠? 그러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고온 조건에서 우리 몸은 도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 뭐가 그러면 이 반응을 조절을 해주겠어? 여기서 바로 효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단백질 얘기하면서 효소 얘기 잠깐 했었죠. 단백질이 뭐의 재료다? 효소의 재료다. 이 효소들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작용을 이 세포업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소가 쉽게 변성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가 언제나 일정 유지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많다라고 했고요. 기억나죠? 응? 응. 정말 기억나죠? 여기서 기억나요? 수업 들은 거? 기억 안 나면 우리 몸이 집에 가서 커피 들어서 보세요. 알겠죠? 응? 여러분이 지난 가입 이후로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좀 은근 트리플 A형이라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누가 안 들어왔나, 누가 들어왔나. 물론 다 안 들어와. 다 똑같아. 물론 바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알겠죠? 유튜브는 또 어떻게 알았어? 그건 또 어떻게 알아? 봤어? 네. 아, 그래요? 그래요. 부끄럽구나. 이게 이제 카페 링크를 유튜브에 한번 올려야 되더라고. 유튜브를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본 거야, 대체? 유튜브에도 있긴 있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 유튜브. 무튼 그래요. 그래서 세포 과 연소의 차이. 여기 보시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세포 호흡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 세포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포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필요한 게 이제 뭐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건 호흡계잖아? 그럼 이 호흡계를 통해서 필요한 산소는 어떻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밖으로 배출이 되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호흡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호흡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또 우리 효민이 한 번 더 그려줘야지. 우리 효민이 그립니다. 오똑한 효민이 코. 효민이 입. 이렇게 되고, 오늘은 상체만 그리고, 상체만 그립니다. 자, 비강을 통해서, 코가 이렇게 있죠? 이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에 갈라져. 쏙쏙.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있어? 이게 뭐예요? 폐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폐가 있어요. 그림이 참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을 보자면 이제 비강, 이제 코, 콧구멍, 콧구멍, 코를 통해서 이 안쪽은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비강. 꽤 넓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콧구멍을 통해서 어디로 가? 자, 여기 이제 뭐라 그래? 기관. 기관.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처럼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나눠지죠. 그쵸? 이제 뭐라 그래? 기, 관, 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 폐가 있는 거지. 폐는 우리 몸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일까? 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일까요? 응? 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일까? 왜? 맞아요. 필요하니까. 두 개 있는 이유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따 배설계에서 하겠지만 신장도 몇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 있어도 물론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피곤을 좀 많이 느껴요. 그만큼 몸을 해독을 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간 커요 작아요? 간 되게 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간 되게 커요. 왜?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게 간이니까. 굉장히 간이 한 일 맞습니다. 그래서 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홀짝홀짝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원래 원상복 시키는 것도 물로 만들어서 쪼개는 것도 다 누구의 역할이에요? 간의 역할이죠. 간이 되게 한 일 맞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콧구멍 이 비강을 통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와. 근데 요즘 우리 핫한 게 뭐야? 공기 중에 뭐 많다? 미세먼지가 많죠. 그럼 미세먼지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코 콧구멍에는 우리가 보통 뭐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올 때 콧구멍에는 뭐가 있어요? 코털이죠, 코털. 자, 털과 콧물.
점액이죠. 방어를 해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래 많이 끼잖아, 가래. 감기 관련하면 가래 많이 끼죠. 그럼 뭐야? 공기 중에 들어온 나쁜 세균들이 기관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점액이 있어요, 점액.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다 발라붙는 거지. 그리고 콜록콜록 다 뱉어내잖아요? 코랑 입은 연결되어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알죠? 기도와 식도. 이렇게 한가차이가 있잖아요? 붙어있는 거 다 알죠?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식대에서 올라오면 입으로 뽑는 게 아니라 코로 가끔 뽑을 때 되죠. 빵! 왜 안 해봤어요? 아버님 몰래 골짜부터 해가지고 아 속에 있으면 뭘 봐 안 해봤어요? 웃음이고 해본 웃음인데 해봤구나. 전화로 말씀드려야 된다고. 효민이가 의심스럽습니다. 윤서는? 해봤어요? 왜 눈치를 보지? 해본 거예요? 윤서도 조심해야겠네. 자, 그래서 보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호를 할 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야? 공기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공기가 이제 이 폐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 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폐를 확대를 시켜보면 커다란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폐를 확대를 시켜보면 커다란 포도송이가 있듯이 이렇게 있고요. 포도송이들이 막 있는 모양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혈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혈관들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폐포라고 해요. 폐포. 폐포. 라고 하는데 왜 그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생겼을까요? 폐포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뭐 때문일까? 포도송이처럼 생긴 이유. 그냥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생겨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름져 있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주름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이거 뭐예요? 표면적.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거지. 표면적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표면적이 왜 늘려야 돼? 기체 교환을 기체 교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표면적이 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주름져 있다. 그래서 그래 주름진 구조인데 쫙 펴면 훨씬 넓어지겠죠? 굉장히 폐는 표면이 넓습니다. 이 주름져 있어서 요만큼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이 폐는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잘 보호해줘야 되죠. 여러분의 장기, 특히 심장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심장. 여러분이 하트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심장 가운데 이쪽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일단 손을 이렇게 탁 대봐. 콩닥콩닥하게 느껴질 거예요. 폐는 여기 있죠. 커. 근데 폐 우리가 만질 수 있어 없어? 만지면 여러분 뭐가 만져져요? 뼈다구가 만져지죠. 어떻게 돼 있어? 뼈가 이렇게 둘러싸 있어요. 갈비뼈라고 하죠. 갈비뼈 싸고 있어. 왜 싸고 있어야 돼? 보호해줘야 돼. 칼이 찔리면 폐 터지면 죽어요. 폐에 물 차면 죽어. 폐에 피 차면 막 피가 풍나면 죽어. 얼마나 위험해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 그래서 찌르면 안 돼. 살인자 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찔러,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욕하시고 마음속으로만 찌르세요. 실제로 찌르면 큰일 납니다. 알겠지, 효민아? 응? 나 세상 어느 날 갑자기 막 칼 들고 와가지고 심으면 안 돼. 응? 알겠죠? 그래서 흉강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래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있진 않은데. 근데 이제 공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와? 코로 들어와서 코구멍 거쳐서 기관에 가서 기관지로 들어와서 이제 폐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기체 교환은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나? 폐포에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과정. 폐포에서 기체 교환. 이건 이제 요런 과정. 그리고 이제 몸 안에서도 이게 한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순환계에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기 위해서 외호흡과
외호흡과 내호흡이라는 거예요. 외호흡과 내호흡이라는 거에 대해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호흡이나 외호흡으로 외호흡부터 볼게요. 왜 발음이 세지? 아니, 술도 안 마셨는데 이상하네요. 외호흡이 뭐냐? 자, 페퍼가 이렇게 있으면 외호흡부터 먼저 봅니다. 페퍼가 이렇게 있으면 페퍼 주위에 이제 뭐가 있어? 뭐가 둘러싸고 있다?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해? 칠판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건 뭐고? 이건 폐포고. 여기는 뭐예요? 모세혈관입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밖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폐 속으로 왔습니다. 콧구멍을 거쳐서 기관, 기관기를 거쳐서 이제 폐로 들어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뭐예요? 어? 아니, 그러니까 폐로 들어온 공기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 성분,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면 폐포에 들어온 것들 중에 뭐가 어디로 이동하겠어? 모세혈관으로 여기서 뭐가 이동하겠어? 산소가 이동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모세혈관에서는 폐포로 뭐가 이동할까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뭐가 이동한 게 없을까요? 뭘 줄까?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받으면 이제 필요 없는 건 뭐야? 이산화탄소가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해야 돼? 갖다 버려야지. 뭘 통해서 내보내야 돼? 들어온 거 이제 다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뭘 줘? CO2를 여기서 이제 배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어디서 어디로? 폐포에서. 폐포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모세혈관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하죠. CO2는. 어디서 어디로?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가요? 폐포로 가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응? 이렇게 가잖아요. 이해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O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포 호흡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한 거니까 내보내야지. 그래서 들어올 때는 뭐가 높고, 산소의 양이 많고, 나갈 때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쵸? 이게 무슨 과정이다? 외호흡 과정이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기체의 교환은 뭐에 의해서 일어날까? 만약에 모세혈관에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고 폐포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어있다면 모세혈관은 뭘 받아들여버리겠어? CO2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버리겠죠. 그치? 근데 폐포 쪽에서 산소를 주고 모세혈관 쪽에서 이산화탄소를 준다는 얘기는 폐포 쪽에는 뭐가 더 많다? 산소가 더 많다. 모세혈관에는 뭐가 더 많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지금 뭐에 의해서 그러면 기체의 교환이 일어나느냐? 농도 차이가 확산입니다. 확산이 뭔지 알죠? 확산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확산이라는 게 뭐야? 어디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응? 효민아, 그치? 여러분, 깨끗한 물에다가 잉크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잉크가 퍼져나가죠. 왜? 진한 잉크가 어디로? 연한 물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 서로 섞여가는 과정이죠. 이걸 뭐라 그래?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도 차이만 확산이 외호흡 과정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이걸 외호흡이라고 하느냐? 바깥 외자 쓰는 거잖아. 박 외자. 즉 몸 밖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때? 여기를 다 뭐라 그래? 상피세포죠. 상피세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몸 밖에서 일하는 거랑 같은 거지. 외부에서 일하는 작용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이제 산소를 받아들였죠. 이제 어디로 가? 모세혈관 뭐였는지 어디로 가? 폐, 정맥으로 가죠. 그래서 산소 분압이 높아졌잖아. 그래서 심장으로 가서 이제 어디로 보내?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으로 퍼져나가죠. 그쵸? 그럼 온몸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온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조직세포예요. 조직세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주변에 이제 뭐가 있어? 이상해. 뭔가 이상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뭐고? 조직세포고. 얘는 뭐예요? 모세혈관이죠. 자,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산소분압이 높은 피가 동맥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필요한 건 뭐야? 세포를 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잖아. 어디서 일어나? 조직세포에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산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산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들어가겠죠. 뭐가? 산소가. 그러면 조직세포는 세포를 하고 나서 남는 찌꺼기가 뭐였어? 이산산소 발생을 했죠.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제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CO2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응?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게 함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되느냐? 자, 산소는 그럼 이번에 어디서 어디로 가? 산소 어디서 어디로 가요?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조직세포로 이동했죠. 조직세포로 이동했죠. CO2는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조직세포에서 어디로 이동해?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쵸? 이것도 뭐에 의해서 일어나 그러면?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의해서? 농도 차이가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농도 차이에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모세혈관 조직세포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이걸 이제 뭐라 그래? 몸 안쪽에 일어나는 거니까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호흡의 과정, 내호흡의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모세혈관이 각각 주고받는 게 서로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응? 몸 밖에서 외호흡일 때는 이제 몸에서 받아들인 CO2를 어떻게 하는 거야? 폐포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고 새로운 산소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받은 산소를 이제 조직세포로 넘겨주게 되고 노폐물이 이산산소를 받아들여서 다시 옮기는 거잖아요. 이게 어제 배운 순환계와 연계되는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있고 동맥혈이 있고 이쪽은 정맥혈이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땐 정맥혈에서 이제 동맥혈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흘러오면 이쪽은 뭐야? 이렇게 올 때는 동맥혈이죠. 아예 동맥혈이 아니라 정맥혈이죠. 정맥혈이죠. 정맥혈 나갈 때는 이게 나갈 때는 뭘로 나가요? 동맥혈이 돼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들어올 때는 뭐야? 이때는 동맥혈이죠. 나갈 때는 정맥혈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알겠어요? 응? 어제 배운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아메리카님의 모세혈관 내부에 있는 누가 받아 이걸? 모세혈관에 있는 누가? 헤모글로빈이 받죠? 받을 때는 여기도 이제 헤모글로빈이 주게 되고 받을 때 이제 혈장, 헤모글로빈의 혈장에서 이게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 조직세포에서는 이제 실제 세포흡을 하는 건 누구예요? 이 세포흡은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조직세포 내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위관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났지? 광합성은 어떤 소위관에서 일어나요? 엽록체에서 일어나지, 엽록체에서. 엽록체에서 일어나듯이 세포업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났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폐는 뭐가 없냐? 이 폐는 뭐가 없냐? 근육이 없어.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일까? 반드시 근육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육세포가 있어요. 근데 폐는 근육이 없어. 그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폐가 팽창을 했다가 수축을 했다가 하는 걸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자, 이 폐 자, 이 폐 주위에는 뭐가 있냐? 폐 주위에는 두 가지의 이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폐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으니, 먼저 밑에 있는 횡격막이라는 거. 횡격막이라는 게 있고요. 예, 보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가로막이라고 나와 있죠? 가로막. 가로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로막. 책은 그렇게 나와있죠. 이 횡자가 뭐니까? 가로 횡자니까. 가로되어 있는 막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갈비뼈로 이루어져 있는 뭐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갈비뼈. 흉강이죠, 흉강. 흉강이죠, 흉강. 예. 여러분 표정이 되게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이다. 나의 마음이 참 그렇구나.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 겁니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되는 건데, 자, 흉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공간이야, 공간. 갈비뼈가 있는 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헷갈리니까 갈비뼈로 고쳐줄게요, 갈비뼈. 갈비뼈. 갈비뼈가 있고, 이렇게 있죠. 생애 맨 아니지만. 자, 어떻게 되냐? 횡격막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전체 공간은 흉강이라고 하는데, 흉강이라고 하는데, 자, 횡격막이 내려가. 자, 호흡의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어떠한 일이 있느냐? 횡격막이 하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갈비뼈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흉강의 부피가 횡격막이 하강하고 갈비뼈 상승하면 흉강 부피가 어떻게 돼요? 흉강 부피는 커지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 흉강의 부피가 커지니까 흉강의 밀도는, 밀도 어떻게 될까? 밀도,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흉강의 압력과 대기압 사이에 어떠한 일어나냐? 흉강의 압력과 대기압 사이. 압력이 감소하는 거 어디가 더 높아? 대기압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대기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 공기가 폐로 이동을 하게 되죠. 공기가 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즉 뭐가 되냐면 흡기야 흡기. 들이마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내쉴 때는 어떻게 되냐? 내쉴 때는 내려왔으니까 이제 승경막은 어떻게 될까? 승경막은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변. 갈변은 하강하는 거예요. 갈변 하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흉강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흉강의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 흉강 밀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더라. 자, 압력의 증가에 따라서 자, 흉강의 압력과 흉강의 압력, 압력과 대기압 사이에 어디가 더 커져? 흉강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어디서? 공기가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이야? 호흡이 과정이 되는 거지. 알겠나요? 요게 이제 순서예요, 순서. 요러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거를 흡기니까 흡기, 마신 거잖아. 들숨. 여기를 날숨 라고 하고, 자, 이제 다시 정해보면 흉경막이 상하면 발표가 상승을 하니까 올라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지. 밀도가 떨어지고 압력이 감소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서 흉강의 압력이 더 작더라. 그러니까 공기가 폐로 이동하는 거. 폐가 이제 안쪽에 밀도가 작아지니까 압력이 작아지잖아. 폐가 팽창을 해버려. 그럼 공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흉경막이 상승하고 발표가 상승을 하니까 흉경 부피가 작아지고, 그러니 흉강의 압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여기 약간 낮았고.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밖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원리 알겠어요? 이게 폐에서 숨을 쉬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폐에는 뭐가 없다? 근육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뭐냐? 흉강. 흉강의 압력 변화. 흉강 내부의 압력 변화에 의해서 공기는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를 반복을 하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표, 들숨과 날숨 때의 변화 비교 보면은, 들숨 때는 가위뼈는 올라가죠. 흉강막은 내려가죠. 가로막은. 흉강 부피는 어떻게 돼? 올라가죠. 압력은 감소하게 되고, 밀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폐의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외부에서 폐로 들어오게 되고. 반대로 이제 흉경막이 상승을 하고 갈비가 화강을 하니까 흉경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증가해서 폐의 압력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줄어듭니다. 그렇죠? 폐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자면, 기체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기체교환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뭘 더 아셔야 되냐면 산소랑 이산화탄소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건 뭐야? 질소. 제일 많죠. 그럼 질소는 들어서 나갔다 이동할까 안 할까? 질소는 거의 이동할까 안 할까요? 질소는 들어서 나갔다 하겠어 안 하겠어? 폐에서 안 해. 질소는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질소는 그냥 들어온 그대로 그냥 다시 나가버려요. 폐에 들어왔잖아. 산소만 들어오고 질소는 그대로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대신 우리가 이 외부에서 뭐가 있냐면 CO2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 여기에 더해서 뭐 들어왔잖아요. 일부 수증기가 또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겨울에 입김 물면 어때요? 뿌옇게 나오죠. 그게 뭐야?
내부에 있던 수증기가 밖으로 나오면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액화가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기체가 액체로 응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거죠. 우리 입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 일부 수증기도 들어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수증기를 확인하고 싶다, 내 몸뚱아리 수증기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면 뭐에 보시면 되냐면 비닐 큰 거 있잖아. 비닐 큰 거 속에 딱 들어가 있어.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숨만 딱 쉬고 있어. 어떻게 되나? 물론 그 전에 산소가 떨어져서 숨 막힐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여기가 비닐이 뿌옇게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한 비닐에다가 해보고. 그러니까 일부 수증기도 밖으로 나와요. 그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수증기가 일부 또 나오게 되는 거지. 모세일관 나오고 여기서 또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숨과 날숨의 성분비 있잖아요? 책 보시면. 자, 날숨에는 모두 일부 들어있다. 수증기도 6.2% 들어있죠. 그러니까 질소의 양은 거의 변화가 있어 없어. 이게 마치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질소가 78.63인데 여긴 74.5죠. 그러니까 아, 일부의 질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날숨의 양이 조금 더 많아요. 들어온 것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질소가 좀 줄어드는 거야, 비율이. 대신 뭐가 좀 많이 늘었어? 수증기가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좀 많이 늘었죠.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뭐에 대한? 호흡기에 대한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호흡을 위해서, 그러니까 호흡의 정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호흡의 정확한 정의는 바로 이 세포호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호흡은 숨 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세포호흡을 위한 기체 교환의 그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숨 쉬는 게 정의가 아니라 뭐다?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노폐물이 발생을 하는 것이 호흡의 정확한 정의예요. 세포. 알겠죠? 예? 아직은 상태가 둘 다 멀쩡해 보이기 애매모호하죠, 지금. 효민이 표정이 딱 그 표정이에요. 아씨, 지금도 재미없는데 이걸 한 시간에 더 한다고? 되게 끔찍한 표정인데 지금. 자꾸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다라는 건 그래도 된다는 건가요? 빨리 쉬고 싶어요? 어? 그런 겁니까? 빨리 쉬고 싶어요? 아, 대답 없으면 더 하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의사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라. 항상 얘기하죠? 안 그러면 다 내 맘대로 해버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고 여러분이 좋을 게 없을걸. 나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할까? 아직 안 껐어. 아직 안 껐어요. 뭐 그렇다고.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